안 들어오고 뭐 하느냐? 예전에 수력으로 돌아가는 혼상을 품은 거대한 누기가 있었다. 300년 전 북송의 소송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물시계를 순의상대라고 불렀지. 혼상이 중간에 있고 꼭대기에 혼의도 돌아가고. 동네연 성루보다 높은 물시계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돌아갔다고 하더구나. 한 층에는 각 시즌마다 시각을 알려주는 인형들이 돌아가고 또 다른 층에는 하루를 백각으로 나누어 알려주는 인형들이 돌아가고 시즌과 시각마다 징과 종, 북을 울리는 인형도 따로 있고. 하지만 난 여전히 그 기구를 돌아가게 하는 원리까지는 잘... 그렇게 여러 층의 인형과 혼상, 혼이까지 돌아가게 했다면 톱니를 여러 개 연결했을 겁니다. 물시계니까 손으로 돌리는 대신 물로 돌리는 수격장치가 있어야겠지. 수격장치는 물을 일정하게 흘려보내야 합니다. 그래야 물시계도 일정하게 돌아갈 테니까요. 하나, 물을 일정하게 흘려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그건 아비가 할 수 있다. 이 아비가 고려 왕조 서운관에서 물시계를 만들었다. 별은 일정하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맞춘 물 양을 정해서 일정하게 떨어뜨리면 물시계가 되지. 수은의상대는 일정하게 흐르는 물을 물바가지에 받았다가 쏟아내는 힘으로 수륜이 돌아가게 했다. 얼, 왜 그러느냐? 물레방아가 헛돌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. 혼상을 일정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물레방아 물바가지도 한 칸씩만 돌아가야 합니다. 그렇겠구나. 그게 어떤 장치였던고? 제가 찾아내겠습니다. 쉬지 않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떠오를 겁니다, 나으리. 그래. 배탈날도 머지않았는데 서둘러 기구부터 만들어 보거라. 나도 도우마. 톱니 모형을 만들어 돌려봐야겠습니다. 나리! 괜찮다. 하루 밤낮을 꼬박 세우지 않았더니 그래 그러는 게야. 나를 본가에 좀 데려다 둬.
장영실이 벼린 게 맞느냐고 물었잖아. 국간나리, 넌 닥쳐. 네놈이 끼어들 때마다 속구를 한 차례씩 팰 것이야. 이게 제가 아까 영실이 불러서 별이라고 했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석규야! 이거 보시게! 석규야! 검을 그리 함부로 휘둘러서야 군관 체면에 먹칠하는 것 아니겠소? 그러십니까? 아, 어르신!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영실아! 설마... 이제 숙부 되십니까? 저는 희재의 벗 김학주라 합니다. 검을 치우고 말로 하셔도 될 것 같소만. 어르신, 자고로 천 것들이 잘못을 했을 때 엄하게 다스려야만 일벌 백계의 효과가 나는 법입니다. 제가 속한 관아의 노비들이 저지른 잘못이니 제가 알아서 벌 주겠습니다. 왜 장영실을 안 부르고 니놈이 벼려서 내 귀한 검을 망쳤느냐. 그 연유를 대라. 당장! 제가 다시 잘 벼려 올리겠습니다. 니놈은 입 다물라 했다! 이겨라!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? 어찌 관아의 군졸이 법도를 벗어나 이리 심히 구시는 겐가? 내가 알아서 벌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? 저놈들이 성전인 내게 거짓을 범해 치롱했으니 내 저 두 놈을 안전뱅이 불구로 만들어도 아무도 내게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. 전 것을 상전이 영모를 꾀했을 때만 고면할 수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? 희재 벗이라니 내 조카라 여기고 한마디 하겠네. 군관이라면 조정에 녹을 받는 자리가 아닌가. 앞으로 나라를 위한 일에만 검을 쥐도록 하시게. 어르신, 영실의 혐의 은호리가 어찌 죽었는지 아십니까? 은호리 그것이 도망 노비가 간 곳을 알면서도 끝내 잡아떼기에 내가 언덕에서 밀어버렸습니다. 이 혐의 발 헛디뎌서 죽은 거 아니야? 내가 이 손으로 니엠이 멱살을 쥐고 언덕으로 밀어버렸지. 은호라, 내 손 놓는 순간 너 죽는다. 그런데도 입을 안 열기에 와버렸다. 원수이고 내 아들의 어미를 죽인 원수이기도 한다. 영실아, 그까지 나 따윈랑 어서 내던져버리고 넌 반드시 명으로 가서 단 하루만이라도
노비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다오. 그게 내 소망이다, 영신아. 어서, 어서, 영신아. 혼상의 천굴은 이 녀석이 움직인 만큼만 움직인다. 근데 떨어진 물을 머금은 이 물레방아를 제어하지 않으면 헛돌기만 할 거야. 뭘로 어떻게 제어해야 이 녀석이 헛돌지 않고 일정한 양만큼 움직일까? 영실아, 혼상을 일정하게 돌릴 물의 양이 정해졌다. 이제 수륜만 한 칸씩 돌아가게 할 수 있으면 된다, 영실아. 관노 장영실, 당장 나오너라. 아이고, 아, 나리. 장영실은 어디 갔느냐? 영실이는 며칠 전에 군관 나으리께서 벌목장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요? 뭐? 그 일 끝나고 돌아온 지가 언젠데? 아, 내 정신 좀 봐. 아, 영실이요? 아, 영실이 아까 들어와가지고 자다가 깨서는 그 답답한지 바람 좀 쐬겠다고 나갔습니다요. 장영실 그놈을 당장 찾아 관하로 대령시키거라. 지금 당장요? 그래. 지금 당장!
영실이 이놈이 미쳤구나. 단단히 미쳤어. 이런 걸 몰래 차려놓다니. 태워라. 반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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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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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